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30%대로 떨어진 게 한 3주 정도 됐나요? 소장님?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하락세, 검찰 개혁 갈등도 생각이 나고 뭐 여러 가지 뭐 집값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어떤 네. 변수가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최근에 대통령 국정 운영에 가장 부담이 됐던 것은 역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 갈등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오늘 새벽입니다. 예. 이 4시 30분경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 이것이 또 영향, 여론에 미칠 영향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러니까요. 이 지지층들은 더 결집할지, 또 중도층 이탈이 있을지, 그리고 앞서 허행극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계속 서울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던 것은 또 부동산 문제입니다. 예. 이것도 얼마나 또 해소되는지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중요할 텐데 또 하나의 변수가 또 최근에 그게 확산돼 나가는데 바로 코로나19 관련입니다. 아, 코로나 그러니까 관련. 코로나, 예. 그렇죠.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예. 이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또 경제는 대통령 국정 운영의 경북공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중소상공인 또 자영업층에 많은 영향을 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하락세 영향을 어느 정도 줄지 앞으로도 예.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봐서 추윤 갈등 이거 뭐 너무 오래돼서요. 앞으로도 또 한참 갈 것 같아서 예, 참 걱정이 되고 부동산 문제 역시 또 코로나 방역 문제까지 이렇게 원인을 짚어주셨는데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보면 지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를 해보면 뭐 한국갤럽에서도 역대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의 지지율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김대중 전 대통령 또는 김영삼 전 대통령, 노무현 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긍정평가는 비슷한 시기 문재인 네. 대통령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부정평가가 이 역대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거의 같은 시기에 더 높아졌다라는 것. 이 부분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역대 대통령과 다른 것은 임기 4, 5년 차로 접어들면 예.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핵심 지지 기반도 붕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이 당을 탈당하고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예. 문 대통령은 여전히 국정 동력을 살려가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아주 단단한 다이아몬드 지지 기반을 또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예. 다른 역대 대통령보다도 다른 점은 가장 강력한 핵심 지지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지지층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해결되면 악재가 좀 해소되면 그렇죠. 지지율 반등의 기회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보면은 그 시기상 지금 시기로 보자면 높기는 높지만 그래도 문 대통령이 대선 득표율 40% 넘었잖아요. 네. 그거보다도 현재 몇 퍼센트 더 빠졌다는 거, 30%대로 내려앉았다는 거 참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지지층들에게. 네, 대통령으로서도 이게 국정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도 뭐 공수처 부분 통과됐지만 다른 개혁 법안들이 또 남아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얼마만큼 핵심 지지층들이 다시 결집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그렇죠. 가장 또 중요해 보입니다. 예, 당장은 40%대를 회복하는 게 좀 중요해 보이고 자 코로나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정말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 관련 여론조사 오늘 좀 집중 분석해 보겠는데 지난 토요일이었죠. 처음으로 확진자 전국적으로 1,000명을 넘었고 오늘도 최다 1,078명이나 나왔습니다. 안동도 무척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소장님. 오늘만 네. 8명이나 나왔고 최근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 코로나 감염 우려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 한 게 있죠. 소개 좀 해 주시죠. 걱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우려한다라는 것은 얼마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척도가 될 수 있는데 예.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000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6%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이번 조사에서 두렵다. 우려된다. 당연하죠. 걱정이 많이 된다라는 응답을 내놓았는데 예.
선생님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2월 말 3월 초에 우리 경북 대구 지역에 확진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보다도 지금 두려움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 그때는 그쪽만 집중적으로 나왔으니까 집중적으로 그쪽만 방역을 하고 역학조사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퍼졌잖아요. 뭐 제주도도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전국적으로 이 걱정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올 정도인데 예. 그래도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전만 하더라도 나는 걸리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 우려감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가능성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부터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지인, 가족들이 확진자다 이런 연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조사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들 3명 중 2명 정도가 나도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응답을 했고 그렇죠. 예. 근데 한창 이 확진자가 많았던 1차와 2차 유행 때보다도 가장 높은 최고조 수준으로 이 감염 가능성 지표까지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진자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냥 뉴스에서 보는 거랑 내가 네. 잘 아는 사람이 확진됐다 이렇게 되면 이건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요즘에 확진자 나오는 게 보면은 가족이라든지 지인, 네. 뭐 직장 동료들 뭐 이런 감염이 많아서 그래서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것을 또 SNS로 연락을 받게 되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1, 2차 때는 뭐 마치 먼 이야기처럼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그랬는데 예. 최근에는 가족 중에서도 확진자가 있다 이런 예. 이야기를 들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어떤가? 우리 국민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데 힘이 실려 있습니다. 56%는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 절반을 넘겼거든요. 예. 그만큼 정부의 대응에 우리 국민들도 무게를 싣고 있는데 1, 2차 때와 비교하면 확실히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1차 유행 또는 2차 유행 때만 하더라도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70%, 80%를 넘나드는 수준이었는데 예. 그때와 비교하면 조금 대응에 대한 것은 물론 아직도 잘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수준 정도는 좀 비율은 줄어든 상태인데 그만큼 이 방역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이제는 또 백신 수급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네.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허행크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정부에서 강한 정책을 하고 싶다가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고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너무나 정부에서도 고민이 깊은데 수도권이 지금 2.5단계고 그렇죠? 예, 전국적으로 네. 보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2단계가 대부분인데 지금 수도권을 3단계 올리느냐 마느냐 지금 기로에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게 말씀하셨듯이 방역을 잡자니 경제가 확 위축이 되고 경제를 살리자니 방역이 더 문제가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조사에서도 물어봤는데 참 우리 국민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예. 경제활동이 위축되더라도 방역에 더 중점을 둬야 될지 예. 경제활동과 방역 비슷하게 중점을 둬야 될지는 물어봤는데 예. 방역에 그래도 더 우선 둬야 된다. 그래도. 우선해야 예. 된다가 54%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도 좀 중요하다도 무려 41%나 됐거든요. 예. 그런 만큼 지금 우리가 방역 또 얼마만큼 강도 높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또 안동경제, 경북경제뿐만 아니라 나라경제까지도 상당히 힘들고 이 또 최종 단계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고민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방역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아, 이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된다. 진작부터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도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역시 일단은 경제가 좀 힘들더라도 54% 정도는 방역 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3단계 올리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그리고 41% 정도는 올리지 말자는 것 같아요. 경제가 중요하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좀 멀리 보자면 지금은 좀 당장 힘들더라도 2, 3주 힘들더라도 좀 더 강화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 네. 백신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 네. 백신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점점 더 증폭되고 며칠 전부터였죠. 뭐 영국, 미국에서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국민들 네.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들어가서 코로나를 검색으로 입력하면 불과 한 2개월여 전, 그러니까 1차, 2차 때만 하더라도
백신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비중이 높은 연관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높은 연관으로서 이제 뉴스 보도를 접하다 보니까 또 화이자는 어떠냐, 모더나는 예방 효과가 크다, 각국에 어떤 정도의 공급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우리 국민들도 백신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결과로 나타났는데, 예. 문제는 이겁니다. 가짜뉴스가 또 횡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아, 어떤 이 예.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밀렸다, 또는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또 백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공개된 이후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지금 미국이나 영국, 또이 싱가포르가 올 연말까지는 접종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만큼 오히려 정확하지 못한 정부의 혼돈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 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하긴 뭐 우리나라 정부가 백신을 확보를 어느 정도 했느냐 이런 비판 너무 늦은 거 네. 아니냐 이런 비판이 사실은 몇주 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백신은 최대한 좀 늦게 맞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2, 3주 전만 해도 우리가 뭐 100명대, 200명대 이 정도였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부작용도 많이 걱정이 되고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미지수니까 네. 최대한 좀 늦게 맞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예. 이것도 이 빅데이터 상에 보면은 반응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 허행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불과 한 3, 4주 전만 하더라도 우리 예. 국민들 조금 백신에 대한 여유가 있었는데, 예. 최근 들어서 확진자가 이제 급속도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백신에 대한 관심도, 또 백신에 대한 갈망, 기대, 이것도 비중이 훨씬 좀 늘어나 있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접하는 보도의 영향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번 한 주, 뭐 다음 주 정도 고비의 주간이 될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제대로 된또 차분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선별 진료소가 만들어지고 우정산 감염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고 확인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조금이라도 안전한 백신을 더 빨리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이 정말 정책적인 소통이 중요한 때입니다. 예. 국민들도 또 가짜뉴스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고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역이 무엇인가?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다. 그런 만큼 예. 우리 안동 시민 여러분, 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정확하지 못한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게 개인 네. 방역을 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꼭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우리 그나저나 이 배종찬 소장님 방송이 워낙 많으셔서 많이 돌아다니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 방송사 저 네. 방송사 특히나 좀더 조심하시고요, 네, 소장님. 방역 그 자체가 돼서 예. 예, 새해대로 아무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